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기아의 로체 차량입니다. 이 로체 차량은 2010년형 약 15만 5천 킬로 정도 주행한 차량이고요. 무사고에 단순 교환 이력만 있는 차량인데요. 이 차량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확인하고 오실게요. 네,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저와 함께 차량의 하부로 이동해서 좀 더 살펴보실게요. 네, 그럼 하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로체 차량 보시면 지금 머플러가 듀얼 머플러가 장착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 이쪽 머플러보다 이쪽이 살짝 조금 부식도가 있는 편인데요. 이 차량 연식이 조금 된 차량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 살짝 사이드 부분에 부식만 있을 뿐 터지거나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요. 주행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머플러 상태 확인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현가장치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가장치 쪽 쭉 보시면 네, 이 정도면은 연식 대비해서 매우 양호하다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자, 그리고 타이어 트레드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이어 트레드는 8mm 신품급 기준으로 이 차량 4.3mm 보이고 있습니다. 약 55% 정도 남아 있고요. 지금 보시면 좌우측 편마모 없이 아주 깔끔합니다. 자, 그리고 반대편도 네, 좌우측 편마모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실패널 쪽으로 쭉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지금 언더코팅 부분 되어 있는 부분 확인되고요. 부식도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엔진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쪽 보시면 전에 미세한 우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실리콘으로 실링 처리된 부분 확인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옆쪽으로 미션도 보시면 미세한 우유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네, 앞바퀴 보겠습니다. 앞바퀴 쪽 등속 조인트 찢어지거나 터진 부분 없이 아주 깔끔하고요. 볼 조인트 부분들도 제자리에 잘 정립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편. 네, 반대편도 보시면, 네, 지금 등속 조인트 깨지 않았고요. 볼 조인트 부분들, 네, 약간의 연식에 의한 먼지만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앞바퀴도 타이어 트레드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앞바퀴는 뒷바퀴보다 조금 더 많이 남아있네요. 6.39mm로 약 한 75% 정도 트레드 보이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판마모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 보고 계시고, 네, 반대편도 역시 편마모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네, 이 로체 차량 전체적으로 연식과 주행거리 대비해서 하부 컨디션 아주 양호한 모습 보이고 있었고요. 그리고 듀얼 머플러 부분도 터진 부분 없이 아주 깔끔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거기다가 70%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인수하셔서 주행하시는데 전혀 무리 없는 차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그럼 엔진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엔진룸 전체적으로 상품화 작업이 완료된 차량이라 먼지 하나 없이 아주 깨끗하고요. 바로 이어서 엔진오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측정 기기를 넣고 엔진오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100% 신품급 기준으로 이 로체 차량은 몇 퍼센트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네, 85%로 약 3,500km 정도 이상 주행 후에 교체하셔도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옆쪽에 미션 오일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션 오일은 와인빛 색상을 띨수록 신품급 기준이라고 하고 있는데 보시면 네, 현명한 와인빛 색상 보이고 있습니다. 미션 오일 신품급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브레이크 오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레이크 오일도 바로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적정량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은 네, 지금 냉각수도 풀게이지와 로우게이지 이렇게 있는데 풀게이지까지 쭉 타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쪽으로 스티어링 휠 오일도 지금 적정량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지고요. 바로 앞에 지금 안쪽으로 보시면 파랗게 보이실 텐데 워셔액도 당장 사용하실 수 있는 만큼의 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로체 차량 당장 인수하셔서 주행하시는데 엔진룸 소모품 비용 전혀 들지 않는 아주 좋은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그럼 실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기판의 실 주행거리 15만 5천 키로 확인 가능하시겠고요. 기타 경고등은 점등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저희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서 엔진과 미션 상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진 상태 볼게요. 네, 보시면 엔진 고장 코드 없음 확인하셨고요. 현재 엔진이 구동 중입니다. 실시간으로 엔진 상태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보시면 쭉 이렇게 일렬로 그래프 그려지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범위 50 이내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미션 상태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션도 고장 코드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 확인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 로체 차량 옵션 한번 짚어볼 텐데요. 보시면 이제 먼저 위쪽으로 ECM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룸미러 앞쪽으로는 이렇게 2채널 블랙박스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쭉 내려오시면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고요. 자, 후방 카메라 한번 볼게요. 후방 카메라도 반응속도 아주 빠르고 화질도 깨끗합니다. 그리고 쭉 오시면 아래쪽에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 또 위쪽으로는 이렇게 버튼 시동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쭉 내려오시면 지금 이렇게 1열 시트 모두 온열 시트 들어가 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선루프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열어볼게요. 네, 이렇게 틸팅형으로 선루프 열고 닫으실 수 있는 부분 확인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차량의 특장점이 있다면요. 좀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 개나리색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아주 유니크한 디자인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트도 보시면 이렇게 폭신폭신한 따로 시트를 끼워 놓으셨기 때문에 아래쪽 시트는 그렇게 연식 대비해서 사용감이 많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연식이 조금 된 차량이죠. 사용감이 아주 없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적절하게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는 전체적으로 내관 상태 아주 깨끗한 모습입니다. 네, 내부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외부 한번 살펴보셔야 될 텐데요. 먼저 보닛 상태 보겠습니다. 지금 보닛 쪽 보시면 이 차량 연식이 조금 된 차량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사용감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부분 오염을 제거한다면 이 정도면 아주 양호한 상태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헤드라이트 부분도 백화 현상 거의 없이 아주 깨끗한 부분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옆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현재 휠 자체가 K7에 들어가는 휠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좀 더 휠 사이즈도 커고요. 그리고 휠 컨디션도 아주 양호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문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쪽도 보시면 네, 이 부분 살짝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여기 이 부분 이렇게 긁힘 때문에 리터치가 들어간 부분입니다. 이 부분 구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쭉 돌아서 뒤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쪽도 보시면 네, 이 부분도 따로 이렇게 장착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아래쪽 범퍼 금가거나 깨진 부분 없이 아주 깨끗하고요. 그리고 뒤에 테일램프도 백화 현상이나 이런 부분 없이 아주 양호합니다. 네, 반대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으로 가봤는데요. 이쪽 문 쪽은 반대편에서 보셨던 것처럼 긁힘이나 그런 부분은 없이 아주 양호하고 깨끗한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와 함께 기아의 로체 차량 둘러보셨습니다. 이 차량은 연식과 주행거리가 조금 되었지만요, 전체적으로 상태가 아주 깨끗한 차량이었습니다. 거기다가 LPG 차량이라서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 조금 더 경제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매료가 되는데요. 이 차량에 보다 관심이 있으신 고객님들께서는 아래쪽 실차주 번호로 연락주시면 좋은 선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번 리뷰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ill I get up, time is barely on our side. I don't wanna waste what's left. The storms we chase are leading.